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서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딸이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감아 큰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르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용으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떤 주일학교 여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 이 아이 엄마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오늘은 주일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니? 예,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면서 이 아이는 자기 엄마에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선생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엄마는 흐뭇한 표정으로 딸아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에게 이 아이가 배운 것을 다 말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 그렇지 그래야지 그래 너 오늘 참 주일학교에 가서 잘 배웠구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말 한마디가 이 어머니 얼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안 하면서 살아요? 엄마는 왜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지 않아요? 이 엄마는 딸아이의 이 말을 듣자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오른 것을 느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이 시간이라도 오신다면,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가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축제는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결혼일 것입니다. 결혼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기쁘게 만듭니다. 전 세계 흩어져 사는 많은 민족들의 생활양식, 문화, 말 다 다릅니다. 하나도 똑같은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민족 중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도가 하나가 있죠.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아프리카라든지 저 아마존이라든지 며칠씩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완전히 이 문명과 동떨어진 그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도 결혼제도는 있습니다. 결혼제도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찾아내야 합니다. 모든 민족,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달라요. 우리 한국에 있는 제도가 미국에 없는 것도 있고 미국에 있는 제도가 한국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들이 공통적으로 이 결혼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 타락 전에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게 할 목적으로 결혼의 제도를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이 이 신성한 결혼 제도까지 변질시켜 놓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1983년도 8월에 이스라엘 방문을 했을 때
갈릴리 지역을 여행하다가 갈멜산 근처에 있는 그 집단 농장인 키부츠에 들어가서 이틀 밤을 묵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저녁 때 들어갔더니 그 분위기가 매우 들떠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느냐 했더니 그날 결혼식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결혼식하고 실제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결혼식하고 얼만큼의 차이가 있을까 하는 그 궁금함을 가지고 참석해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참석해도 된다고 해서 그 결혼식에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 결혼식이었습니다. 가든에서 랍비가 주례를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하고 성혼 선언문을 이제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는 준비된 그 피리온장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신랑 신부와 거기 모인 하객들이 밤이 새도록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때로는 이틀, 삼일,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참 축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제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결혼하고는 그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을 해가 진 다음에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창세기 1장에 근거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며 둘째 날이더니 둘째 날이더라 하는 그 성경의 전통을 따르기 위해서 해가 진 다음에 결혼식이 시작되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25장은 종말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에 일어날, 마지막 때 일어날 그런 모든 모습들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연이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걸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를 이제 매주일, 제가 오늘 이제 열처녀의 비유를 하고 러시아를 다녀와서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갈라진다 하는 겁니다. 한 지붕 밑에서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살던 한 식구, 한 부부지만은 마지막 때 되면 갈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합니다. 갈라진다는 것, 이것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임 우리들이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결혼 풍습을 예로 들어서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당시 결혼 풍습, 예수님 당시의 결혼 풍습을 살펴보면 결혼 날짜를 정해놓고는 신랑은 신랑의 친구들과 신랑 집에서 어울려 놉니다. 신부 집에서는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립니다. 시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신랑과 친구들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 집에 가서 신랑이 곧 도착한다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부가 나와서 신랑과 그 친구들을 맞아들이고 장인과 장모에게 인사를 하고 거기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정식으로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혹시라도 신랑과 그 친구들이 흥에 겨워서 놀다가 늦게 되면, 밤 늦게 되면은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 수시로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활 속에서 그 소재를 찾아 효과적으로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열처녀의 비유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준비하는 삶입니다. 준비하는 삶이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주제임을 우리들이 아십니다.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봄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 주제임을 우리들이 먼저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교훈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과 밖, 밖과 안, 겉과 안이 똑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는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과 안이 똑같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랑을 기다린 처녀는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다리던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모습이 다 똑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10명의 처녀들은 모두가 한 형식 속에 있었습니다. 신랑을 기다린다고 하는 한 형식 속에 있었지만은 똑같은 형식 속에 있었지만은 그 내용이 달랐다는 겁니다. 형식은 똑같았는데 신랑을 기다린다고 하는 형식은 똑같았는데 내용이 달랐다. 다섯 명은 형식과 내용이 같았고 다섯 명은 형식과 내용이 달랐다고 하는 말입니다. 형식과 내용이 같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겉과 안이 같아야지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은 갖추어져 있는데 실제 속의 모습이 겉의 모습과 달라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그런 무서운 그 교훈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형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형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10명의 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형식은 같았지만 10명의 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형식은 같았는데 5명은 준비가 된 상태에서 기다렸고 5명은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0명의 처녀와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형식, 신앙이라고 하는 형식, 믿음 교회라고 하는 형식에 지금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 안에는 같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형식은 다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형식이나 신앙이라는 형식이나 믿음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그 형식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형식에 맞는 걸맞는 우리 삶의 내용이 있느냐는 과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형식 속에 들어와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이 우리들에게 있느냐,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형식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정말 신앙다운 이 삶의 내용이 있느냐는, 우리가 믿음교회 안에 들어와, 믿음교회라고 하는 형식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믿음교회 교인으로서의 삶의 내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 우리도 한번 봐야 돼. 금년도 표와 같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형식에 들어와 있고 믿음교회라고 하는 형식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야 하고 그분이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하고 그분이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야 하고 그분의 삶이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형식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이 삶이 그것에 걸맞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열 처녀들은 같은 형식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형식 안에 있으면서도 내용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다섯 명은 신랑을 기다린다는 형식에 맞는 준비된 내용이 있었고 다섯 명은 신랑을 기다린다는 형식에 맞는 준비된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형식이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그것은 형식입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다운 삶이 있어야 된다. 크리스찬다운 삶이 있어야 된다. 포도라고 하는 나무, 포도나무, 이것은 이름, 포도나무라는 이름은 형식이죠. 그죠? 그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내용은 무엇입니까? 포도 열매를 맺는 것. 자, 이름은 있는데 형식은 있는데 거기 걸맞는 내용이 없을 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잎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래서 뿌리쳐 말라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서 이 형식만 있고 형식에 걸맞는 우리들이 삶의 내용이 없다면 우리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다운 삶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제자훈련 이번에 시작하면서 이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작한다고 지원서를 내고 시작한다고 한 것은 자기와 자기와 약속이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약속은 둘째입니다. 자기와 자기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이걸 맞춰야지 자기와 자기가 자기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지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것을 포기해버리면 그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는 것도 그래요. 내가 예수 믿겠다. 내 교회 다니겠다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둘째치고 그것은 첫째로 나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나에게 한 약속을 내가 스스로 깨는 겁니다. 자기 모순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에게 한 약속을 내가 지켜야죠.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남하고 한 것만이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요.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내가 벌침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요.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이전에 나와 내가 나 자신에게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어요? 하나님 금년에는 내가 정말로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열심히 말씀 보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했으면 해야 돼.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도 그걸 하지 못할 때 그것은 결국 뭡니까? 자기 모순이에요. 자기 모순 속에 빠져요. 오늘 우리가 한 시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그 신앙의 틀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 삶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다운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내 신앙. 내 신앙은 내 신앙이고 남의 신앙은 남의 신앙이다. 내 신앙은 내 신앙이고 남의 신앙은 남의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신앙은 도와줄 수는 있어도 빌려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도와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내 신앙을 이 사람에게 빌려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빌릴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는 것이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에요. 신랑이 도착했을 때 준비가 되지 않았던 다섯 처녀가 준비하고 기다렸던 다섯 처녀에게 기름 좀 날려달라고 요청하죠. 구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와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도와줄 수는 있어도 신앙을 빌려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빌릴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라는 것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 신학대학 학장의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 갔습니다. 어떤 미국의 크리스찬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 예수 믿느냐?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도 내가 한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의 학장의 아들인데 내가 한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의 학장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분 나빠서 대답하니까 이 사람이 그 말 바 끝나게 하면서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 아버지가 신학대학 학장인 것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두 번째 질문을 받고 그때는 이 사람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당황했다는 겁니다. 당황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신학대학 학장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의 신앙은 그의 신앙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야. 오늘 우리가 이것의 준비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신앙의 형식은 빌릴 수 있지만 신앙의 내용은 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형식은 빌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 듣죠? 간증을 들을 때 이것은 신앙의 형식은 빌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신앙의 형식을 빌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어떻게 신앙을 체험하고 이게 신앙의 형식은 우리가 그게 간증 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간증을 한 그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가 살아갑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형식은 빌릴 수 있어도요, 신앙의 내용은 빌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결단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내 부모,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그들이 신앙이 내 신앙을 대신할 수도 없고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은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체험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이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세에 일어날 중에 하나, 오늘 세 가지 25장 세 가지의 비유 중에서 공통점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매를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체험이 없다면 이것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이 시간 이 장소에 오셔서 내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하여 내 마음에 아직도 부끄러운 분, 자신이 없는 분이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그때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은 지금 사랑이지 마지막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 없습니다. 그때는 공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예수님을 만날 그 마음에 담대한 준비가 없다면 우리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된다. 천국은 내가 가는 곳이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은 내가 가는 곳이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과연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과 우리 전체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장이 잘했다고 해서 그 반이 다 표창받고 상받고 반장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반이 다 기합받고 매맞고 벌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철저히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내가 가는 것이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한다는 것은 내용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는 열처녀 개개인이 해야 하듯이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남의 기름을 빌렸을 수 없듯이 남의 신앙을 빌렸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 번째 교훈으로 기억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입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처녀들에게 있어서 이 다섯 처녀들에게 있어서 신랑 오기 전에는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죠. 그러나 신랑이 오고 난 뒤에는 형편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신랑이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신랑이 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 놓쳤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형편 어떻습니까? 마음 먹고 결단만 하면 신앙생활, 즉 예배 참석, 기도, 전도, 말씀, 봉사, 헌신, 선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환경이에요. 우리 마음만 먹으면 지금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하고 싶어도 할 기회가 없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환경이 이 기회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기회는 언제입니까? 지금이라는 지금 흘러간 물로는 물레 방아를 돌릴 수 없듯이 지나간 과거는 어떤 과거였든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날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옛날 과거는 지나간 오늘이고 과거는 지나간 오늘이고 미래는 다가올 오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뭡니까?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는 지나간 오늘이고 미래는 다가올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 이 삶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은요, 내일이라는 시간이 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람들이 어리석은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천만에요.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해요. 내일 못하면 내년에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속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속에서 내가 말씀과 기도와 내 삶,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내가 최선을 다해 정립하지 못하면, 여러분, 내일이 돼도 못해요. 내일이 돼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 오늘은 바빠서 못하고 하니까 내일 다음부터 하지, 내년부터 하지. 정말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바쁜 시간에서도 시간을 쪼개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을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내일도 돌아볼 수 있고 내년에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못하면 내일 못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절대로 아이, 오늘은 못했으니까 내일부터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할 수 있는 마음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미루지 말고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깨달았을 때요. 한 번 닫힌 문은 이 다섯 처녀들에게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반복되는 기회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했다 못하면 내일 하고 반복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영원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럼 옮겨서 다시 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종으로 바꿔서 할 수 있어요? 다른 데 이사 가서 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기회는 다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아, 그때 그 기회를 내가 잡았어야 하는데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그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 번 다시 안 온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영원히 한 번밖에 없는 기회가 있어요. 그럼 어떤 기회입니까? 구원의 기회입니다. 구원의 기회. 본문의 열 처녀들에게 있었던 기회는 영원히 반복되지 않는, 영원히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다섯 명은 이 영원한 기회, 반복되지 않는 기회를 잡았고, 다섯 명은 이 영원한 기회, 반복되지 않는 기회를 잡지 못하고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기회를 분별할 줄 아는 것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지혜는 여러분 지혜 중에서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기회는 우리 옆으로 계속해서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지혜를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워요. 기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 이 구원의 기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교회를 섬기며 충성봉사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기회, 이 기회는 두 번 다시 안 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교훈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도 다섯 처녀도 졸며 잤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졸며 잤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잤다. 다 졸며 잤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다 졸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안 졸고 꼬박 밤을 새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0명이 다 졸았고 10명이 다 잤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졸 수 있고 잘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고 피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다섯 명의 잠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다섯 명의 잠, 그 의미와 결과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 의미와 결과가 달랐다는 거예요. 준비된 다섯 처녀들이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하여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연약함을 합리화하는 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다 부족한 인간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생각하거나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본능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훌륭합니까? 그에게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위대한 선교사였기 때문에 훌륭합니까? 그가 죽은 사람 살렸고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훌륭합니까? 여러분, 그건 다 결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에서 뭐라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한 갈등이에요. 죄를 두렵게보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죄에 대한 갈등이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기의 그 죄악된 연약한 자기의 모습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 쓰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우리 그 똑같은 하나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울과 우리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그런 갈등 느껴보셨어요?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 내가 발짬을 못 잡으면서 갈등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갈등이 없으면요 신앙은 절대 자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 다윗 하면은 그 훌륭함에서 찾으려고 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든지 뭐 이런 것을 찾아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들이 죽은 사람 살렸다든지 뭐 많은 세상적인 조교가 이런 데서 찾습니다.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를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갈등하고 죄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넘어지고 죄를 짓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가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계속 쌓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죄는 짓더라도 죄는 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왜? 회개의 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싸우면서 살아가지만,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죄를 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고 죄 안 짓습니까? 누가 그런 말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갈등하세요. 갈등을 해야 합니다. 갈등 안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안타까워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삶이 변화되지 않고 신앙이 안 자라갑니다. 꼭 죄에 대한 갈등 가지세요. 절망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갈등을 절망하기 위해서, 낙심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해요.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하며 사는 것이 내가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말 갖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간다면 내가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의 증거. 포도나무가 깨끗한 나무고 포도나무가 정상적인 나무라면은 그게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열매 아닙니까? 열매를 잘 맺으면 아, 이 나무는 좋구나 이렇게.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말로 됩니까? 아니에요. 말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증거로서는 불충분해요.
내 삶 속에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고린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점검하며 확인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필요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피곤하여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준비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들에게 있는 하나님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우리도 피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졸아도 준비해놓고 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특권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훈입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신랑이 온다는